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지질입니다. 쿡쿡쿡쿡. 네, 오늘은 제 방을 어쩌다 보니 공개하게 된대요. 아, 네. 좀 많이 조잡스럽고 좀 지저분한 구석이 있어요. 여기 11호 포스터 뒤에는 제 백백이랑 뭐 크로스백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각종 피규어들이랑 이런 작동산이들이 있고, 이쪽 서랍 안에는 뭐 제가 맨날 쓰는 작업 도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이벽 쪽이 꽉 찼잖아요. 이 벽을 약간 조금 예쁘게 바꿔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광명 이케아에 가가지고 선반 하나 사왔는데 그것부터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케아에서 19,900원 주고 사온 친구예요. 2만 원돈이지? 이게 스웨덴 말이었나? 레르베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선반을 팔았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이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 사실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두번 놀랐지. 일단은 뚜껑을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 이쁜 거 봐. 저희가 써야 될 공구들인 것 같습니다. 육각 렌치네요. 어디 보자. 이런 가구들 같은 경우 직접 조립할 경우에는 여유분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여기다가 예쁘게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16개 볼트랑 렌치. 그리고 철제판. 그리고 중간, 이게 맨 위인 것 같아요. 이게 3단이 아니라 총 4단인 것 같네. 얘네들이 프레임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판때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 여기 이게 설명서인 것 같은데 정말 친절하구만. 자, 설명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4, 4개 층이었네요. 살 때도 깜빡했네. 3층인 줄 알고. 어디 보자. 어디 네. 다리는 그냥 저 붙이는 건가? 설명서 이렇게 허접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야, 이 새끼들 딱 맞춰서 냈네. 야, 이런 거는 여유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모양이 되게 단순해가지고 금방 설명서 따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퓨!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가 될것 같고, 조립하면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채워 올려가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녀석을 따고 양쪽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고, 긴 막대 두 개, 짧은 막대 두개 이렇게 있네요. 이 짧은 막대가 일로 가면 왠지 될것 같고, 긴 막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벌써 조립이 끝날 것 같아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실리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대각선 반향을 잘 맞춰줘야 될것 같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쳐야 되니까 이게 바깥쪽인 거죠. 끼고. 네, 일단은 껴 놓고 내기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쪽은 다리가 평평하게 생겼네. 한마디로 얘는 길에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끼면 되고. 이 반대쪽에 들어갈 친구들은 이거는 아까 앞뒤가 있다고 했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앞뒤가 없어. 앞뒤가 똑같이 간절하고. 아무래도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서부터 두 개를 먼저 해야지 얘네가 딱 조립이 일단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 친구랑 저 친구, 가운데 있는 두 친구를 먼저 써야 되겠죠? 녀석을 이쪽에다 세워주고. 나사. 그리고 이 녀석도 예쁘게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조립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바로 관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을 조여 나가는 형식으로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끼고 녀석을 정신없이 돌리면 됩니다. 오, 깔끔해. 이거 조일 때는 완벽하게 조이는 게 아니에요. 살짝 헐렁하게 해준 다음에 살짝 들어 올려준 다음에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조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붙이도록 해야지. 자, 이쪽이랑 이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먼저 연결을 했고요. 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놈 있죠? 요 놈이랑 저쪽 끝에 놈이 이렇게 쪽 빠지는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 이어를 먼저 또 넣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돌리기 쉬운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짜자잔. 군형을 잘 맞추고 이곳은 마법 군형 그다음에 돌리세요. 오케이. 으아. 자, 어때요? 정말 쉽죠? 녀석을 이제 위로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데? 이렇게 생긴 친구가 고작 2만 원이라니. 2만 원이면 여러분의 방을 이렇게 행복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판을 조립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아싸. 오케이. 네. 일단은 녀석을 힘을 골고루 실어가지고 여기 조이고 여기 조이고 여기 조이고 여기 조이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잘 조여야지 이게 나중에 가구가 뒤틀림이 없이 예쁘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느슨하게 한 이유가 나중에 균형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런데 구멍이 하나씩 있어요. 이런 구멍들은 아마 이런 뭐 옷걸이라든가, 옷걸이는 안 들어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고리 같은 거를 또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또 행거 역할로도 옆으로 또 이제 장신구라든가 이런 수납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게 된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멍이 똑같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층만 있나? 맨 위에 층만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아, 네.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박을 하는 용도로 있었던 거네. 근데 이 새끼들 이거 주지도 않았잖아, 이거. 나쁜 놈들. 감히 사기를 쳐? 나쁜 놈들. Wow. 정말 튼튼합니다, 의외로.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철제여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잘 조이고 중심을 좀 맞추니까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쪽을 싹 드러내고 녀석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게 나오네요. 이거 예전에 그거 뭐야? 제이 롯데월드거든요. 롯데타워. 이거 이제 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 받았는데 다음에 한번 이거 만들어 볼까요?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봐봐요. 디피컬티가 별 7개 중에 6개나 받았어. 와우. 친구들이랑 이걸로 게임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키키키키. 별게 다 나오는구만. 네, 이런 식으로 왼쪽을 깔끔하게 정리한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에 이 정말 더럽게 생겼네요. PC 같은 것도 안쪽으로 솔직히 넣고 싶고 이렇게 모니터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친구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이 안쪽으로도 안 들어가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깝깝하네요. 네. 다음에는 여기까지도 깔끔하게 바꿀 결심이 생기면은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님도 안녕! 후!